안녕하십니까.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홍보할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저희 팀에서 11월 29일 일요일 저희 팀에서 주최하는 3대3 스피드큐비라는 그 서바이벌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고 고 개최하는 그 내용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예. 말 그대로 스피드큐비 유튜브에서 스피드큐비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. 작은 실내 공간에서 비비탄에 오토트렛을 장착을 해서 게임을 하는 경기이고, 우리가 그 흔히 이 비비탄 서바이벌 게임을 레저 스포츠, 그러니까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을 하기에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정확한 판정 시비 때문이 가장 큰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희 팀 주최로 3대3 스피드큐비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각각의 4명의 부심과 1명의 주심을 동원을 하고, 그리고 전원 참석자는 오토트레이서를 장착을 해서 양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, 참가하는 팀 기준으로 풀 토너먼트 형태로 게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을 거쳐서 결승을 하고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첫 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데 조금 이렇게 부족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,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해서 부산, 경남 또는 뭐 이외 지역에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더벙커 서바이벌 팀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신청도 가능하고요. 설명란에 있는 제 개인 메일로 신청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신청이나 대회 방식은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3명이 출전하고요. 1명은 예비후보, 즉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 장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의령에 있는 실내 필드에서 게임을 진행을 하고, 날짜는 11월 29일이에요. 그러면은 지금 약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. 마음에 맞는 친구분들과 팀을 짜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